데뷔했던 뮤지컬로 데뷔했던 헤드윅으로 제가 데뷔를 했었어요. 되게 이제 무모하고 원머리게.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뮤지컬인데 처음 이 곡으로 데뷔를 해서 굉장히 저한테 괴로움과 슬픔과 어떤 그 고난을 많이 줬던 작품이라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작품입니다.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 되게 깊게 심도 있게 이 작자의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곡이고요. 네, 그 씬으로 잠깐 들어가서 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, 아니요, 박사님 맞춰야 돼요. 뮤지컬보다 누가 박수 잘 안 치잖아. 아, 치는구나. 헤드윅, 디 오리지널 블러 들려드릴게요. 그날 밤 엄마와 난 입학, 다시 할게요. 늦은 밤, 엄마와 난 이 닦고 발 닦고 아빠가 없는 좁은 침대에 함께 누워 잠이 들었죠. 마치 잘못 맞춰진 퍼즐 조각처럼. 그때 엄마는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걸까요? 나중에 자기 기억도 못했습니다. 주길이라 거인족처럼 그때 제우스는 됐어 내게 맡겨 그들을 번개 가위로 자르리라 저항하다 다리 잘린 고래들처럼 그리고 벼락 꽉 잡고 크게 웃어대며 말하길 너희 모두 반쪽으로 잘려 몸만 나리 영원토록 Oh!
같은 네 모습 왜 기억할 수 없을까. 비 묻은 얼굴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. 하지만 난 알았니 영혼 끝없이 서린 그 슬픔 그것은 바로 나의 열창해줄 레이첼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여기까지 컷! 좋습니다.